안녕하세요. 스페셜의 세계입니다. 야, 이 대야산 자연휴양림 깊은 산속에서도 봄이 완전히 왔어요. 물론 도시에서야 진적에 뭐 벚꽃이나 뭐 목련이나 개나리나 이런 것이 폈기 때문에 봄을 느꼈겠지만은 이곳은 좀 추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벌써 이렇게 진달래가 확 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는 진달래가 펴야지 봄이 온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이 진달래를 참꽃이라 불렀어요. 진달래란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찾아보면은 우리가 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또꽃 중에 꽃이다. 진짜 꽃이다. 이래서 참꽃이라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일부 어떤 분은 두견화라 그러는데 그거는 다 커서 책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두견새가 밤새 울어가지고 피를 토한 게이 꽃잎에 튀어서, 붉은 피가 튀어서, 이게 두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참꽃은 뭐 다른 봄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이렇게 펴요. 근데 이게 이제, 보기에 굉장히 약해 비고, 야들야들해요. 그리고 이 자라는 곳이 이렇게, 땅이 좋은 데가 아니고 좀 척박한 데좀 살고 있어요. 그래, 그나마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좀 아쉽게 보여요. 저는 이 참꽃의 느낌이 이렇게 예쁘다 하면서도 조금 사실은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어릴 적에 이 꽃을 보고 산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에서 많이 뛰어다녔으니까. 그러면 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색깔이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이 자꾸 산속 깊이 따라 들어가면은 길도 잊어먹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서운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른들한테 이 참꽃을 따라가면 귀신이 나오고 애기 귀신, 아기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멈칫멈칫 지금 사실 무서워하지는 않은데 지금도 깊은 산속에 이렇게 진달래꽃, 참꽃을 보면은 약간 멈칫멈칫해요, 사실은. 그래도 꽃이 참 예쁘죠. 여러분은 이 진달래 참꽃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김소울님은 20살 때 진달래꽃을 보고 이런 감정을 느꼈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노인 그곳을 사뿐히 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